제29차 전국 정보기술 성과 전시회가 7일 과학기술소원당에서 개막됐습니다. 통제 현대화 정보화 실현에 이바지하는 800여 건의 정보과학기술 성과들이 전시된 이번 전시회는 저작체계 및 정보통신망본과 인공지능 및 정보처리본과 생산공정 현대화 및 자동화본과 등 9개 분과로 나뉘어서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의 특징을 보면 정보기술 부문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술들을 개발하고 인민경제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개발한 우수한 성과들이 많이 출품된 것입니다. 특히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부문에서 이룩된 성과들이 출품되었습니다. 얼굴 식별 프로그램, 음성인식 프로그램, 기계 번역 프로그램과 같은 인공지능 부문 프로그램 경연들이 진행되고 컴퓨터 지원 설계 프로그램 경연도 진행되게 됩니다. 이번 전시회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도입된 생산 공정의 자동화, 지능화, 무인화를 실현하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들과 컴퓨터 통합 생산 체계를 비롯해서 생산 공정 조정 프로그램들, 그다음 우리식으로 개발된 자동화 요소들과 장치들이 많이 출품되었습니다. 우리 만방정보기술보고서에서는 이번에 망원경 방송중계체계를 실현한 성과를 내놓았습니다. 사용자들은 우리 민족 속에 널리 친숙해진 망텔레비전 다매체 열람기를 통해서 편집물들을 시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매체 자료봉사체계 만방을 통해서 이동통신망과 미래망에서도 방송 편집물들을 시청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계를 이용하면 편집물 요청 봉사와 실시간 봉사를 비롯한 다양한 봉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